이곳은 운문사 네오남입니다. 운문사에서 차량으로 한 10여 분 정도 좁은 진입로를 따라 올라오면 있는 네오남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네요. 은은하게 들리는 음악 소리도 수행 도량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네오남 경례 모습입니다. 무량수전이 주법당인 것 같고요. 현대 시기에 세운 석탑이 세워져 있네요. 지금 보시는 불상은 바로 네오남 무량수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상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불상이 석조 아미타불 좌상이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모습인데요. 상호가 아주 크죠. 얼굴이 크고 머리가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툼한 옷을 입고 있고요. 가사를 걸치고 있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서 오른손은 손등이 보이게 했고 왼손은 손바닥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옆모습인데요. 머리가 다소 크죠. 이러한 양식의 불상은 조선 후기 불상입니다. 조선 후기 불상의 그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본 얼굴 모습인데 고개를 약간 숙여서 아래쪽에서 예불을 올리는 예불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아주 자비스러운 눈빛을 보내서 그 예불자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유도하는 이런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의 모습인데요. 부처님의 손의 모습을 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까지 아주 두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불상은 경주 일원에서 나는 옥돌로 제작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개금 당시 확인된 복장물이 있는데 정확하게 조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1681년경에 조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처님을 세 분 모실 때 이걸 삼존불이라고 하는데 삼존불을 모실 때도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가운데 아미타 여래가 모셔지면 왼쪽편에 지금처럼 관세음보살이 모셔집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그 불상을 중심으로 가운데 불상을 중심으로 오른편 그러니까 우협시보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대세지 보살이 모셔지죠. 지금은 불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편이니까 좌협시불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의 기준은 향 이런 식으로 합니다. 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향 우협시불 향 좌협시불 그냥 이야기할 때는 현재의 불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면 좌협시불 오른쪽에 있으면 우협시불입니다. 이 좌협시불은 보관에 화불이 있죠. 그러니까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은 화불이 있습니다. 손에 연꽃을 들고 있죠.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물론 옛날 불상은 아닙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먼 훗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단아하면서도 안정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 오른쪽에 모셔진 보살상인데요. 원래는
대세지 보살상이 모셔져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바로 지장 보살상을 모셨죠. 아마 뒤에 화불과 같이 격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지장 보살, 명부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보살상이고 죽은 이후에 세계를 관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는 뭐 명부자, 지장자 이런 법당에 가서 바로 지장보살께 49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법륜을 들고 있죠. 이 불상도 오래된 불상은 아닙니다. 오른손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죠. 설법하는 모습인데요. 중생들에게 사비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본 지장보살상의 얼굴 모습 아주 근엄하면서도 자비스러워 그러면서도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불상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바로 문화적으로 지정된 오래된 불상이죠. 그리고 관음보살상의 얼굴 옆 모습인데요. 불상들은 상호 그러니까 얼굴 형태와 모양, 그리고 손모양, 그러니까 옷줄,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본문사 내원암 무량수전에 봉안된 이 석조 아미타불 좌상은 조선 후기에 경주 일원에서 나는 옥돌로 조성을 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자료입니다.